아니 어디 이런 데로 데리고 와요? 뭐야 이게 이거. 대나무 숲이에요 여기가 전부. 지금 그 대나무고 뭐가 있어요 여기? 아주 오래된 문 앞에 섰습니다. 아니 이건 무슨 방공호인데? 마치 비밀의 문이라도 열리는 것 같네요. 아이고 야 조심해요. 조심할 것도 없어요. 어? 이 작은 토굴 안에 뭐가 들어있나 했더니 이 정도면은 할머니의 보물들이 숨어 있었군요. 아까 감자, 고구마, 캠을 여기 갖다 놓고 안으로요. 그러니까 옛날식 냉장고에 이게 그렇지? 어, 냉장고. 여름이 왜? 아, 색이 이쁘게 잘 보존돼 있네. 지난 겨울 담근 대추김치가 푹 곰삭은 묵은지가 됐습니다. 이제 이 묵은지는 그대로 먹기는 좀 힘들고 돼지고기 한 점 썰어놓고 찌개를 끓입니다. 입에 침이 확 변해. 어우, 미친 말이야. 당당해요, 흐르지 말고. 총 흘리지 말고 단단히 하라고요. 끓는 것만 봐도 군침이 돌지요. 김치맛이 막 다네, 다 달아. 아이고 매콤해요. 묵은지는 묵은지대로 깊은 맛이 있지만 슬슬 신선한 김치가 그리워지기 시작할 때죠. 이제 묵은지를 대신할 풋풋한 새김치가 밥상에 오를 시간입니다. 아삭아삭 시원한 맛, 모양도 색도 화사하게 새옷으로 갈아입으면 이 여름 김치가 달라집니다. 천 가지 맛, 만 가지 사연을 품은 김치, 여름 밥상의 진정한 고수를 만나봅니다. 오락가락하는 빗줄기에도 햇살은 식을 줄 모릅니다. 산과 들이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으면 농부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. 벌써 감자 캘 때가 됐나 봅니다. 물질에 하기. 가지감자. 가지물에 캔다고 가지감자. 맛있어요? 진짜 맛있지. 감자의 알이 더 이상 굵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지를 감자들의 환갑이라고 부른다죠. 80을 넘긴 할머니에겐 이 감자도 청춘입니다. 우리 징조 할머니가 고조 할머니가 그래야지. 촌수로 따지면은 징조 할머니가 아니고 고조 할머니다. 고조 할머니.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? 나는 지금 70이지. 70인데 할머니예요? 그만 쉬셔도 될 텐데 여전히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시네요. 부지런하셔. 할아버지 계실 때도 살아계시고 엄청 부지런하셔. 17에 시집아 70년을 사셨다니 마을의 산증이나 다름없습니다. 7년 전 귀농한 난영 씨에겐 서툰 농사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분이 이 할머니였습니다. 이게 길러 좋지. 그 저들이가 해놔도 좋고 등건지 담아도 좋고 수산도 참 잘해. 간은 소금으로만 하고요. 식구들이 얼굴 보고 살기가 참 힘들더라고. 그래서 좀 회의가 생기대요. 아이는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교에서 오는 시간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는 식구라고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없겠다 싶어서 아이고, 고민을 많이 아이고. 했어요. 그래서 왔는데 새끼밥 같이 먹어서 좋아요. 서로 아웅다웅 부대끼며 살 때가 제일 좋은 거요.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지. 지난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남은 할머니 댁엔 요즘 이웃들이 빈자리를 채우곤 합니다. 오늘도 열무김치 담는다고 죄다 모여 탈을 걷어붙였습니다. 그치, 맛있어라. 그치. 그래.